동굴이고 이제 시설장이고 휴대폰도 못 만들어주고요. 통장도 못 만들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책임은 저희가 다 져야 돼요. 의무만 있어요, 의무만. 그리고 권리는 없어요. 고등학생 되면 애들 통장으로 용돈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체크카드 만들어서 써야 되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엄마로 살며 20명의 아이를 키운 엄마 작가 조경희입니다. 35년 중에 8년은 가족이탁 부모로 봉사했고요. 14년은 즐거운 집 그룹홈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요. 즐거운 집 그룹홈과 함께 즐거운 집 자립교육관, 즐거운 집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가정이탁은 이제 일반이탁과 친인척 가정이탁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이탁이고 일반 가정이탁이고요. 일반 가정이탁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또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혹은 수감 또는 학대 이런 등등의 일들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제 절차를 거쳐서 분리되어 일반 가정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 체계고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가는 게 아니고 가족이탁은 단기예요. 단기로 보호하면서 그 사이에 원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이게 아이를 다시 친가정으로, 온가정으로 보내서 가정 안에서 부모하고 함께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탁은 그 아이를 위탁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봉사 개념이에요. 제가 처음 가정이탁을 했을 때는 100% 위탁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걸 다 부담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주고 또 위탁 가정에도 아주 조금 이렇게 비용을 줘서 이렇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탁이. 제가 35살에 경부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악성이었거든요. 그때 제 아이가 4살, 10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악성하면 죽음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죽으면 저희 아이가 엄마 없이 살잖아요. 근데 엄마 없이 사는 애 이렇게 딱 상상을 했을 때 꼬지지하고 안 씻어서 냄새나고 제때 먹을 거 못 먹어서 먹는 거에 좀 집착하고 막 이런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건강하게 만약에 산다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러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여성시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수양부모협회 박영수 회장님이 나오셔서 수양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탁가정 전신이에요. 위탁가정이 생기기 전에 수양부모협회에서 수양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위탁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7년 동안 건강했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연락하고 교육받고 이제 6살 여자아이를 위탁해서 키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가정위탁의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때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돼요. 부모 교육을. 그다음에 부부가 다 인성검사를 받았어요.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거 아닌가. 거기까지 넘어서 어떤 경제 능력을 검증해야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에서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낼 수 있는가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다행히 이제 저희는 그 검증에 통과를 해서 이제 아이를 이탁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제가 가정이탁으로 그 처음 만났던 여자아이 그 아이를 데리러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새 여자아이가 있어요. 새 자매가 있었어요. 6살, 4살, 2살. 근데 6살 아이가 저하고 이제 오기로 돼 있는데 6살 애가 2살 애를 업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두렵고 그 자매가 헤어져야 되는 것도 두려운 거잖아요. 이게 같이 갈 수 없고 다 세 자매가 따로따로 가도록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뭘할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그 선생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따라오겠어요. 한 6개월쯤 지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병설 유치원 보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 가방에서 돈을 꺼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지갑에서도 꺼내 갔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 남의 거는 절대로 손대고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걸딱 봤어요. 직접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막 너무 막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갖고 와서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너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다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제 가방도 제가 아무 데나 툭툭 던져놓고 다녔다 그러면 항상 아이가 만질 수 없는 곳에 두고 유치원 선생님께도 가방을 좀 잠궈 놓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같이 다니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1년마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1년 가까이 되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얘 도벽을 완전히 이렇게 고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마침 그 아빠가 아이랑 같이 살겠다고 해서 그 친아빠가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했는데, 뭐 착하고 말잘 듣고 순한 그런 애만 키울 거라는 상상을 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자괴감으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착하고 예쁘고 말잘 듣는 아이만 생각하고 그런 아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으로 힘들었는데 다행히 뒤에 들려오는 소식에 잘 크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더 애를 예뻐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남편은 정적이에요. 애들을 좋아하고 애들하고 그 산책도 잘 다니고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가령 곤충 같은 거 저희가 전원주택에 있으니까 곤충이나 개구리나 또 봄에 일찍 개구리 나오면 잡으다가 애들한테 보여줘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아팠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건강하게 살면 뭐든지 엄마가 하는 일은 오케이. 엄마가 살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 어머니 예, 좋으시면 하세요. 그러지 아니요 안 돼요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오지만 예전에는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일시보수로 이렇게 옮겨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다가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보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일시보호소 가서 아이를 만나서 서류 작성하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도 정말 두려운데 생판 모르는 낯선 아줌마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요. 그 아이를 데리러 갈때 제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운전하도록 하고 나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아이하고 오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가방에다가 초콜릿, 사탕, 뭐 자동차 포크레인 뭐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분리돼서 오면서 너 이름 누구야? 그럼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사탕을 좋아해, 초콜릿을 좋아해. 그러면 애들이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초콜릿 좋아한다 그래요. 그럼 초콜릿을 하나 딱 꺼내서 너 이런 초콜릿 먹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먹어봤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 처음 먹어본다 그래요 처음 본다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좋다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애들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면 이제 너 장난감도 좋아해? 어떤 장난감 좋아해? 내가 장난감 하나 줄까? 하면서 이제 애하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트는 거죠 그러면 되게 어린 애들은 금방 친해져요 그럼 장난치고 까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큰 애들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5, 6학년 된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너 누구야? 그럼 이제 누구라고 하면 나 즐거운 집에 누구야? 선생님이야. 근데 즐거운 집에는 누구누구가 있어. 몇 명의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 근데 그 즐거운 집의 아이들은 나를 엄마라고 불러. 근데 넌날 누구라고 부를래? 우리 호칭부터 정하자. 엄마, 큰 이모, 또 큰엄마, 선생님. 아무것도 괜찮아. 나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어떤 걸로 부를래?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선생님으로 부르겠다고 해요. 처음부터 엄마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 선생님으로 불러도 괜찮아. 그럼 지금부터 난너 선생님이야. 너 배고프지? 선생님도 되게 배고프거든.
우리 뭐 먹고 가자. 너뭐 좋아하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근데 교육하고 훈육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먼저여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된 다음에 교육이 훈육이 되지, 관계가 안된 상태에서 교육 훈육이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고 이게 뭐죠? 분노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만들고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좀 심하게 야단을 쳐도 이제 신뢰관계가 됐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5학년 때 이제 만난 애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걔는 친엄마를 자주 만나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근데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고등학생 됐어요. 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엄마라고 부르면 좀안될것 같은데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년 말에 야 우리 이제 호칭을 좀 바꾸자. 나도 나이가 있으니 늙은 엄마 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큰 엄마라고 바꾸든지 큰 이모라고 바꾸든지 우리 호칭을 좀 바꾸자.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죠. 그냥 엄마라고 부를래요. 바꾸지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그 친엄마 알고 제가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아는데 그냥 엄마라는 호칭을 쓰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꾸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바꿨어요. 호칭을. 지금도 큰 애들도 다 엄마라고 불러요. 자기 엄마 있고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냥 호칭인 거죠, 호칭. 근데 그게 호칭에 따라서 그 거리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선생님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고,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조금 짜증내고 응석 부리고 해도 될것 같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대요. 그냥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본부이고 이제 시설장이고 법원에서 이렇게 법정 대리인으로 이렇게 판정받는 거는 한건 있었어요. 그 아이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는 아무 권한도 없거든요. 휴대폰도 못 만들어주고요. 통장도 못 만들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근데 병원에는 그 얘네들이 그 의료보호 대상자고 제가 시설장이기 때문에 서류를 다 해가지고 가면 돼요. 입소 확인서라든지 또 시설 신고증이라든지 또제 신분증 또그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가면 큰 수술이 아니면 뭐 웬만한 거는 다 되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 휴대폰을 만들거나 통장을 만들거나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통장을 못 만들어서 제가 6개월에 걸쳐서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법정 대리인 받아가지고 그걸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책임은 저희가 다 져야 돼요. 의무만 있어요, 의무만. 그리고 권리는 없어요. 양육시설, 소위 말하는 보육원, 옛날 말로는 고아원. 그런 데는 대표가 그 법정 대리인 권한이 있어서 시설 직인으로 아이들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아이들 통장, 용돈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그룹홈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홈도 그런 제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서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어서 그룹홈에서 말고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다 막아버렸는데 그룹홈에는 그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되면 애들 통장으로 용돈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체크카드 만들어서 써야 되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령 쉬운 예로 저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걔는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역사를 알면 돈이 보인다 그러고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돈으로 넘어가서 주식 투자를 해요. 작은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증권 계좌를 못 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걸좀 열어주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애들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진로 지도를 할 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지금은 원가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이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어서 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한몇 개월 보호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원가적 이제 악대로 분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부모 교육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적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케이스가 많고요. 이제 그룹홈으로 오는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지적장애 중증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또 장기로 가죠.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고 웬만하면 다 원가적으로 복귀해가지고 원가족에서 살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 세대,
그룹홈 1세대는 희생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2세대, 3세대한테 희생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정부에서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를 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급여 받고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는 다음 세대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룹홈 1세대가 저저 정년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기를 물려받아서 정말 양질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젊은 사람들. 사실은 그룹홈에서 성장하는 애들이 진로 지도를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도 잘 못할 테고, 그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변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는 게 느리잖아요. 젊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아이들에게 진로 지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좀이 아이들의 자립 성공 확률이 높을 텐데, 그런 게좀 많이 아쉽죠. 젊은 선생님들이 좀, 유능한 선생님들이 좀 와서 좀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17살에 자립했어요.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부모님의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나는 공부가 하고 싶고,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서울에 와서 혼자서, 그러니까 고학이라 그러죠.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자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학생이었잖아요. 여학생이 17살에 나와가지고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사회를 배운 거죠. 당당하게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립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저희 아들에게 강조하는 게, 여기에서 나가면 자립을 해도 막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참 많아요. 근데 이제 또 복지재단 쪽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막다 연결해줘서 도움을 받도록 해요. 근데 저는 도움을 못 받게 하거든요. 즐거운 집에 있을 때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 이제 사지 욕심 멀쩡하니 네가 먹고 살아. 너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먹, 네 몸은 먹여 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네 몸은 네가 먹여 살려. 그래서 도움 받지 말고 살아. 그렇게 하고 네가 벌은 돈으로 네가 도움 받은 만큼 남 도와주면서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제 18살이 돼서 자립한 아이 있잖아요. 만기 퇴소라 그러는데, 3명이 만기 퇴소를 했는데 다잘 살아요. 열심히 살고 아주 밝게 살고 남 도와주면서 살고, 어떤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계속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끝까지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내도록 하죠. 제가 그러죠. 야, 나도 17살에 나와서 살았어. 너는 뭐를 못하겠냐? 넌 지금 휴대폰도 있고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도 살았어. 너도 할수 있어. 막 이러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나는 선생님이고 엄마고 하니까는 그놈하고 뭔가 나는 가르치고 너는 배워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조금씩 제시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하고 살면서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겠다, 내 건강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제 나이에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자녀들 키워서 독립해 내보내고 이제 취미생활하고 뭐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되게 불쌍하게 봐요. 안타깝다 못해 불쌍하게 보고, 저희 이제 동창들이 1년에 두 번씩 모여서 1박 2일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뭐 3박 4일 여행을 가기도 하거든요. 오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가요. 이제 물론 선생님들이, 지금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이 아이들을 놓고 혼자 가서 1박 2일을 마음 편하게 즐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아이들하고 함께해서, 그래서 안 가는데 그거를 되게 불쌍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설거지 통해서 못 벗어나고 산다, 불쌍하게 봐요. 또한 부류는 엄청나게 희생 봉사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100% 희생 봉사하고 뭐 훌륭한 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저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또 아이들이 그 통통 튀는 그 어떤 발랄함,
성장 에너지, 이게 저를 건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저에게 그런 웃음과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고, 저는 아이들에게 돌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면서 사는 거지, 제가 100% 아이들을 위해서 뭘 희생봉사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감사해요. 아이들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아이들로 인해서 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에 창문에 보니까 이렇게 전봇대 까마귀가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7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엄마, 저기 새가 충전기를 먹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도저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애니까 충전기를 먹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웃는 거죠. 그렇게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저에게 웃음을 주고, 저는 아이들에게 돌봄을 주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취미생활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차 마시고, 이것만 취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하는 게 취미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걸 가지고 저를 불쌍하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나름의 행복을 찾아서 참 보람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좀 안타깝게 봐요. 보람이 있죠. 굉장히 아이가 대체적으로 올 때 굉장히 발달이 늦거든요. 이제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뭐 학습적인 면에서라든지 일반적인 그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일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고맙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나가서 커가지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보람인 거죠. 글쎄요,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저희 아이들은 그냥 계속 있어주길 바라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좀 가르치고 해야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이렇게 아이들 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고 싶고 젊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제가 계속 해줘요. 엄마의 손맛을 알고 사회 나가게 하고 싶거든요. 따뜻했던 엄마의 손맛, 좀 그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제가 아침 저녁은 꼭 아이들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래서 사회 나가서 어려웠을 때, 그래,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어, 엄마가 하던 김치가 정말 맛있었는데, 이런 추억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면 밥상을 차려주는 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런 추억, 이런 마음을 기억하고 어려웠을 때 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